뉴스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 검증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김 씨가 음주 사실을 시인했는데도 검찰이 음주 혐의를 제외해 재판 전부터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음주운전 후 현장을 벗어나 술을 더 마신 김 씨를 따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화성의 한 유흥가.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저희가 음주 의심에 대해서 신고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신고 사실을 안 운전자가 급히 편의점으로 향하더니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듭니다. 드시지 마시라고요. 물 안 먹으면 물 먹어요, 물. 운전 후에 술을 더 마셔 운전 중에 음주 상태였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이른바 술 타기 시도가 의심되는 상황.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긴급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는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이보다 이틀 앞선 지난달 27일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 운전자가 시민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죄송한데 음주하신 것 같아서 신고를 좀 했거든요. 경찰이 금방 올 거예요. 음주운전 신고 사실을 알자 곧바로 집으로 향하는 운전자. 경찰 오고 있거든요. 집으로 오시라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 탑승을 막자 10층 이상을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 집으로 들어갑니다. 둘이서 한 3병 지금으로 먹는 거 확인하고 기다려달라니까 그냥 도망가죠. 출동한 경찰이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주차장입니다. 한동안 문 밖에서 기다린 경찰은 결국 그대로 발길을 돌립니다. 이분이 나오신다고 해도 SNS에서는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김호중 씨처럼 일단 도망가서 술을 더 마시면 된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들의 행정심판을 대리해주는 행정사가 만든 300명 규모의 대화방. 경찰이 오기 전에 현장을 벗어났다거나 결정적 증거인 블랙박스를 렌터카 회사에서 없애준다고 했다 등의 경험담이 버젓이 올라옵니다. 음주를 주제로 200여 명이 모인 또 다른 단체 대화방 역시 주된 내용은 음주운전 시 김호중 씨 철학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도주를 해서 음주 측정 결과 나오지 않을 정도까지는 숨어라. 그러면 음주운전에 처벌은 피할 수 있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보여줬잖아요.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셔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돼 있는 상황. 더 나아가 음주운전 의심자에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도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장 검증 김태윤입니다.